이명희 가장 많이 가진 여성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인. 우리나라에서 금융자산을 가장 많이 가진 여성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식정보 제공업체인 에퀴터블이 지난 5월 20일 기준으로 조사 27일 밝힌 한국의 여성 부호 자료에 따르면 이 회장은 신세계와 신세계건설 등 모두 6,470억 원어치의 주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내인 홍나이 호암미술관장. 보유 중인 주식가치는 삼성전자 등 4,440억 원에 이르렀으며 이 회장의 세 딸인 부진, 서현, 윤형씨가 삼성 SDS와 삼성 에버랜드 주식 등을 각 870억 원씩 보유, 공동 4위에 올랐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보의 아내로 삼성가의 며느리인 임세령씨도 160억 원으로 38위에 랭크됐다. 3위는 신영자 롯데쇼핑 부사장으로 롯데쇼핑과 롯데제과, 롯데칠성 등의 주식을 1,410억 원어치 가지고 있었다. LG그룹 9번 모 회장의 아내인 김영식 씨는 800억 원의 주식을 보유, 7위에 올랐다. 이어 8에서 12도 모두 LG그룹 관련 여성으로 고고인회 LG 창업자 손녀인 박민아 씨가 770억 원, 9번 모 회장 장녀인 구연경 씨가 670억 원, 구평회 LG 창업 고문 장녀인 구혜원 씨가 650억 원 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 서지현 버추얼텍 부사장이 200억 원, 박성수 이랜드 회장의 부인인 곽숙재 씨가 170억 원, 정용희 소프트맥스 사장이 140억 원 등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